네, 오늘은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저자 김진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경매 관련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진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테크 공부 모임 경제살롱이라는 이제 커뮤니티이자 뭐 강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VLT 부동산 연구소라고 해서요. 이제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들 이런 전문직들과 함께 부동산을 좀 공부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는 네,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살롱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경제살롱은 이제 운영한 지 3년째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천 명? 만 명 되나요? 만 명? 지금까지 이제 네. 거쳐가신 분들은 네. 그 정도 인원은 될 것 같아요. 한 만 명 정도? 네, 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 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과 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 느끼신 게 있다면 뭘 느끼셨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3년 정도 짧다면 짧은데 3년간 사실은 경제나 이전 재테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막 시작했을 때인 2020년, 19년 이때는 코로나 이후로 막 엄청 불장이기도 하고 전 국민이 다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막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얼른 내 집 마련해서 저도 뭔가 부자 되고 싶다. 네네. 주식 또 막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뭔가 근로소득 외에 이제 자산소득 불려보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되게 신중해지셨거든요. 내 집 마련 하고 싶긴 하지만 부동산 하락장이니까 더 조심해지시고 또 주식도 손해본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제 사람들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모임의 리더시기도 하잖아요. 예. 또 이제 부동산 책을 내신 전문가시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거? 모임 때?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나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이런 것들. 네. 네. 원래는 사실 한 1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네. 그냥 부동산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무조건. 언제 사도 지금이 제일 싸다. 네, 그쵸. 그랬던 때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너무 당연시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빠진 상태라가지고, 네. 오히려 집을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변호사시잖아요, 지금. 예. 근데 변호사신데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보시기에, 왜 변호사가 왜 경매에 관심을 갖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경매에 제일 먼저 사실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당연히 저희는 투자 모임이기 때문에 네. 경매만큼 좋은 투자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시세보다는 무조건 싸게 나온다고 일단 생각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뭐 큰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보다도 전세금을 돌려주질 않는데요. 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안 돌려받으면 그냥 경매거든요. 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람들이 경매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돌려받으시면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제 경매 매물이 늘어난다는 걸 피부로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아니나 다를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전세 사기 엄청난 빌라왕 사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금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경매 시장이 공급이 늘어나서 네. 경매에서 기회가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예. 내가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 이제 이사 갈래요. 집주인한테 돈 빼주세요 했더니 집주인 돈이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네.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그거를 아니 당신은 돈을 갚을 사람인데 제일 흔히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임차인이 자꾸 을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임차인 중에서 특히 전세 보증금을 주신 분들은 갑인 겁니다. 돈을 최소 2억, 3억을 빌려준 갑인 건데 네. 왜 빌려받은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단 마인드부터 네.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못 받는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라는 제도 전화로 문자로 해봐야 막 잘 안 받고 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새로운 임차인 못 구했는데 어떻게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냥 편하게 그 내용증명 양식 되게 쉽거든요. 전세금을 전 못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안 주시고 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전세금 그냥 돌려달라는 내용의 양식을 그냥 써서 그냥 우체국 확정일자 받아서 그냥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제 아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네. 문서로 받으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문서에 그리고 그 내용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못 받으시면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을 통해서 경매 신청하실 거,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쓰면은 아차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연락이 다시 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군요 하면서 이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너무 하락해서 못 돌려준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네. 팔면 되지. 내용 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이 바로 팔아서 바로 전세금 빼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돌려받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봐서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예.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예. 집주인이 묵묵부답이거나 네. 뭐 돈을 계속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절차가 단계별로 있는데요. 내용 증명이 사실은 제일 초기 단계예요. 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네. 아주 간단한 양식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부터는 사실 조금 엄격한 양식을 지키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식을 지켜서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 임대차 계약 기간 같은 거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얼마 네. 또 이자 얼마 이런 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를 하고 그러면 그 법적인 문서가 상대방의 이제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이제 2주 내에 상대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 제가 어떤 확정 판결과 똑같은 이제 효력을 받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엄격한 양식에 맞춰서 써서 네. 보냈는데 네. 아무런 답이 없다면 네. 이걸 인정한 걸로 보고 그쵸. 그냥 확정이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확정이 돼서 그냥 흔히 판결문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은 사실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소송을 하려면 근데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맞아요. 쓸데없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그냥 금방입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이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경매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근데 원래는 사실 그 지급명령 신청이 네. 사실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만약에 돈을 안 갚는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해봐야 네. 이의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이의 신청하는 순간 바로 그냥 재판 일반 소송을 가는 거예요. 소송 가면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무조건 쓰셔야 되고 뭐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세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쵸, 없죠. 이거 뭐 뻔하잖아요. 임대인도 나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다툼이나 분쟁이 사실 없으니까 이의 신청을 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임대차 보증금 줘야 되는 건 본인도 인정할 테니까 네. 지금 명령이 확정 판결이 된다 이런 거 굳이 안 알려드리고 그냥 이거 받으셔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2주만 지나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네.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의 신청까지 한다 이의 신청은 네. 그분한테 일도 아니거든요 소송에 다퉈보자 하는 순간 바로 소송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좀 문제가 생기긴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이의 신청을 예. 진짜 누가 봐도 얼토당토 한 걸로 하지도 않은 걸로 그냥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써서 보내기만 하면은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 재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네가 이 돈 나한테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뭔 소리야? 아닌데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제가 신청한 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전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네. 완전 악질적인 사람 아니면은 이의 신청까지 할까 과연 뭐 이런 좀 그게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돈을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떼이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네. 지급명령 신청에 돈 안 주면은 경매로 넘겨서 네. 돈을 팔아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건데 그쵸. 요즘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야, 내가 돈을 못 돌려받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경매 넘어가도 네, 그럼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이건 사실 방법이 없는데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냥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지금도 당장 뭐 이쪽 동네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 가보면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안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시고 전세를 들어가 사시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심지어 이제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왜냐면은 오를 게 뻔히 보이니까. 그쵸, 그쵸. 이거 4억짜리에 이러면은 믿고 그냥 3억 냈거든요. 그쵸. 근데 한마디로 어쨌든 근데 매매가가 3억이고 내 전세금 2억 7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2억 5천으로 빠졌다. 그러면 내 전세금을 그걸 안 돌려준다 이 사람이. 그럼 경매 넘겨봤자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뭐 많이 받아봐야 2억 3천, 4천일 거잖아요. 난 2억 7천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경매나 뭐 이런 제 법적인 절차 통해서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영원히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더 이제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선순위 권리자 있으면은 그냥 아예 못 받고 이제 뭐 아예 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럼 이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권해 드리는 게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보증보험 들으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증보험만 들으면은 경매 신청할 것도 없고 저 같은 변호사 만날 것도 없고 임대인이 안 주면은 오케이 하고 안 준다는 사실만 증명해서 이제 뭐 허그라든지 이런데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은 보증보험을 들려면은 수수료를 또 매달 내가 내야 되고 그쵸. 애초에 가입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뭐 3억인 너무 붙어 있는 것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것들. 네, 그렇죠. 진짜 문제가 되는 이런 거네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기준이 안 맞아서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제도도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장려를 하고 가입하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모르기도 하고 또 돈 아까워서 안 그렇죠. 돈 아까워서 안 하고 어차피 설마 전세가보다 매매가 떨어지겠어?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었죠, 사실. 그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새로운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긴 건데 요즘 경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이제 요즘 분위기는 사실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금 미반환 이런 것 때문에 경매 매물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경매 매물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할 거 없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 매물들이 많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래는 경매 참여자들이 크게 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신중하자는 지금 주의이기 때문에 경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경매에 참여하려는 참여자 숫자는 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쉬운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경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수요자는 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의 가격이 10억이라고 치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한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그 기준 금액보다 한 2억 5천 정도 싸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산다는 게 인생에 몇 번 없는 일이고. 맞아요. 보통 이제 또 그 공인 중에 사무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예. 또 경매가 또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물건들도 있고. 뭐 이제 작가님께서는 변호사시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뭐 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요즘에 바쁜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 같은 경우 이게 또 다 엄청난 부담이고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경매 공부를 좀 일반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 경매 공부 진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수? 네. 진짜 이게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경매를 권해드리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데 투자 목적 생각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져볼까?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다.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가 소유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혹시 내 집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니까?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지방까지 합치면? 맞아요. 정확히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는 내 집이 있는데
절반은 없어요. 그쵸. 특히나 2030은 거의 없어요. 네, 그쵸. 2030은 거의 없고 이제 네.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신데 근데 또 이 임차인, 그러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임차인인 거죠. 임차인 분들의 또 절반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금을 내가 집주인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 다 경매인 거예요. 경매가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네. 돈을 받을 권리는 제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모든 어떤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뭐 1억을 빌려줬다. 네. 근데 1억 안 준다 하면은 받을 방법은 원래 없는 거예요.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건데 그쵸. 그나마 이제 우리의 전세 보증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받을 수가 있죠. 왜?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래 안 줘? 너 돈 없어? 그러면 네. 부동산 팔아서 그쵸. 주면 되잖아. 이게 경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모든 전세권자 또는 갭 투자자분들은 경매랑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를 아무도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꼭 경매를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전세로 살 바에는 차라리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해라 이런 주의인가요? 부동산이 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할 생각이 있다 네. 하면은 그럼 저는 경매를 투자로 굉장히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좀 위험한 시기니까 네. 나는 지금 부동산을 아직 살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당연히 뭐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또 몇 년 내에 나는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경매로 내 집 마련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서 쓰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예.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제가 네. 3년 정도 또 공부 모임 네. 했잖아요. 네. 주식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 부자는 부동산으로 되더라고요. 참 저도 안타까운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었고 또 실제로 이 이제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러니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네. 부자들도 부동산 부자가 많은 거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이제 그때 항상 하는 게 입지 분석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발품보다 손품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작가님께서 좀 이제 부동산이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하실 때 예. 조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시고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입지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사든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든 제일 중요한 건 입지 분석을 하고 사야 되거든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지 네. 또는 지금 현재 가치가 정당한지 이런 거를 알려면은 입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 입지 분석의 기준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직장, 교통, 학군, 이제 환경 그리고 수요 공급 같은 것들 이런 5가지 기준을 통해서 많이 판단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집 주변에 좋은 직장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네. 뭐 평택 이런 데가 좋은 이유가 삼성전자 그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집 주변에 직장이 있고 또 직장의 질이 좋아야겠죠. 뭐 네. 대기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 평균 연봉 이런 걸 따지는 게 직장 분석이고 또 이제 교통 같은 거 뭐 GTX 뭐 많이 하시잖아요. 네. GTX가 있다든지 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야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고 네. 아직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네. 네. 별 생각이 없는데 네. 학군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 맞아. 애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학군이 좋은데 뭔가 학군이 좋고 명문 중학교가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가 싼 경우로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다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비싼데 학군이 안 좋은 경우 가끔 있는데 네. 학군이 좋은데 싼 아파트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강남 8학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이제 학교를 다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들은 그냥 다 비싸요. 그리고 또 뭐 약간 TMI이긴 하지만 네. 서초구와 동작구의 사이가 있어요. 제가 딱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 솔직히 다 생활권 다 똑같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역을 이용하고 또 똑같은 백화점, 똑같은 시장을 그쵸. 이용하는데 네. 길 건너면 동작구고요. 길 건너면 서초구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니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아파트 가격이 거의 많으면 3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저는 참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고 너무 싫은데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길 건너서 이 서초구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서초구에 살면은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그냥 뺑뺑이로 당연히 입학하는 거고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길 하나 차이인데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라든지 좀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이걸 현실이죠. 네, 현실이고 그러니 이런 걸 통해서 교통, 직장, 학군 이런 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입지 분석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찾는 방법은 너무 뭐 쉽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노노 어플 또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다양한 어플이 너무 지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럼 인터넷이나 뭐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입지 분석 쭉 하시고 또 실제로 가보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에 가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경매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매 현장 조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에 있어서 현장 조사는 물건을 봐야겠죠. 네, 그렇죠. 물건, 아파트 물건 가능하다면은 뭐 방문도 열어볼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그렇게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아파트에 뭐 몇 동 몇 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독주택에 어떤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외부 모습 같은 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틀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된 건지 아니면 낡은 건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 좀 아예 집 내부가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예를 들면 일반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공인중개사님 믿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매도인이 집을 저한테 팔려는 매도인이 당연히 협조를 하거든요. 저한테 집도 보여주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뭐 심지어 뭐 녹물 라운드 체크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경매 물건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경매 법원 사이트에 대충 사진 같은 게 다 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내 스스로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게 만나기 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경매는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사망 선고일 수도 있어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런 망한 집주인이 과연 문을 열어줄까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임차인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사실은. 돈 못 갚은 거는 집주인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새들어서 평온 공연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입찰자들이 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 하면은 기분이 나빠할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쁘겠죠. 나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임차인을 잘 설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3억짜리 빌라에 2억 7천으로 살고 계신 전세권자는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누군가가 많이 쓰길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 자기가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분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써야지. 3억 써라. 최소한 2억 7천 이상을 써야지 본인이 2억 7천 전세보증금 다 받아가실 분이고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문 안 열어주고 난 뭔 상관이에요 나는 내 집 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2억 7천 쓰고 싶다가도 확신이 안 서니까 2억 5천 쓴단 말이죠. 그쵸, 이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게 다칠 수밖에 없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임차인은 문 열어드립니다. 근데 잘 모르시면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잘 설명드리고 그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웬만하면은 임차인이 계시면은 임차인이랑 협조를 구해서 좀 이제 확인하시는 거를 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작가님께서 경매를 이제 해보셨겠지만 임차인이 그래도 일단은 뭐 경매를 잘 모르니까 좀 적대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좀 어떻게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우선은 임차인분들도 잘 모르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뭐 사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정중히 얘기를 해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빌라 전세 사기 당하시고 진짜 피해자분들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거든요. 빌라는 특히나 경매 나오면은 요즘에 진짜 낙찰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진짜 낙찰률이 8%대거든요. 100개가 넘으면 90개가 다 유찰이라는 거예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경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피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참여자가 늘어나서 네. 내가 임차 날릴 줄 알았는데 네.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엄청 울면서 막 정부 규탄하고 막 어떡하나 했는데 그냥 네. 어? 뭐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해서 내 임차 보증금 날릴 줄 알았는데 전액 다 받은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임차인이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차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학 안 통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차인 중에는 완전히 권리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가 안 돼 있거나 선순위 권리자 뒤에 하신 분들은 배당 낙찰가액이 높아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정중히 이제 이사비 협상을 하거든요. 네. 임차인 분께서 나가시면은 원래는 제가 이사비를 드릴 이유도 없고 또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실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무가 없음에도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소정의 이사비로 이제 몇백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은 좀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협상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지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예.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쓴 그 낙찰가에 네. 이거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예.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비용이 들어갈 게 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비용들이 있나요? 비용이 사실 들어갈 게 많습니다. 네. 경매가 네. 그냥 우리가 입찰표에 쓰는 입찰 가격, 낙찰 금액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은 걸 고려해서 이제 어떤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법무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낙찰 받을 때 법무사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경매를 낙찰 받으시면은 본인 현금으로 다 사실 수가 없어요. 부동산 비싸기 때문에 그럼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그냥 바로 개인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이제 협약을 맺은 법무사님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법무사님이 이제 대출 관련해서부터 이제 등기 관련까지 모든 이 절차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 이제 입찰 가격이 한 0.5% 정도 대략 이런 게 법무 비용을 들고요. 그다음 이제 명도비라고 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를 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명도비도 사실은 웃긴 게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네. 전혀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관행상 드립니다. 얼마나 딱해요. 딱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결국 안 나가고 이제 배짱 부리시면은 네.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하거든요. 네. 그럼 강제 집행할 때 또 농업이라고 해서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네. 들어갈 거를 시간 쓰지도 않고 서로 뭐 감정싸움 할 것도 없이 좀 빨리 나가주시면 제가 미리 이사비용을 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사비용 명도비로 들어가고요. 또 관리비가 체납하신 분이 계세요. 집주인은 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리비도 못 내요. 근데 관리비 체납하면은 이걸 또 내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 사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관리비도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 관리비가 어쨌든 연체되어 있다는 거를 본인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체된 관리비를 내가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사실 그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이자거든요. 내가 대출을 받잖아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사시면은 한 3억은 대출이에요. 그럼 3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나가잖아요. 그럼 그 이자 비용 당연히 계산하셔야 되고 또 인테리어 비용 네. 집이 수리가 안 돼 있으면 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경매에 있어서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꼭 정확히 계산하셔야지 나의 어떤 경매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비용적인 면을 그럼 그러니까 얼마 정도 감안해서 좀 입찰가를 정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입찰가는 사실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세 파악이죠.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네. 사실 비용의 90% 이상은 이제 내가 내는 돈 네. 그 입찰가에 쓰는 거 그쵸. 그게 90% 이상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경매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하니까 제가 이런 책도 쓴 거지. 어려우면 책을 누가 사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살 거거든요. 네. 네. 너무 쉽다는 거를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경매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쓸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네. 돈이 있어야겠죠. 네.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시세 파악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를 제일 많이 봐요. KB 시세를 보시면은 그냥 내 경매 물건, 내가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바로 근처 아파트들 또는 이 매물이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파악이 되잖아요. 시세가 3억이다 하면은 3억보다 싸게 사야겠죠. 네. 싸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실거래가 당연히 꼭 확인하셔라.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또 조사한 시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어쨌거나 시세대로 살 건 경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남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가이드라인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핵심이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경매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거 잘못하잖아요? 네. 금매라고 하죠. 금매보다 네. 더 비싸게 사가지고 나 뭐 헛공부한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사례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물건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서대문구에 이제 DMC 아파트라고 4000세대 정도 되는 엄청 큰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비싸요. 사실 비싼데 네. 시세가 지금 한 11억, 12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억 8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억 8천에 낙찰 받으면은 네. 당장 한 3억 그쵸. 4억을 걸 수 있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8억 8천에 나왔으니 8억 8천에 낙찰되진 않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한 11억, 12억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이제 입찰가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를 써야 될까?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세가 11, 12억이니까 한 11억 쓰면 무조건 낙찰 받겠죠. 근데 난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8억 8천을 쓰면은 내가 나보다 더 높게 쓰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낙찰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위험하다 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9억 5천 정도를 봤어요. 이제 왜냐면은 시세가 지금 11억 정도인데 네. 제일 바닥을 쳤을 때가 네. 한 10억 정도 시세가 있었고요. 오, 네. 그리고 실거래가, 시세랑 실거래가 또 차이가 나서 실거래가는 9억 4천만 원까지 찍혔더라고요. 오, 네. 최근 이게 올 초에 바닥을 찍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최근 가장 바닥 거래가는 9억 4천이고 가장 싼 시세는 10억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시세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하니까 9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낙찰이 얼마로 됐을까요? 아, 10억 넘었을 것 같은데 왠지. 맞아요. 네. 정확히 네. 10억 2천에 낙찰됐어요. 근데 또 1등이 10억 2천 썼고요. 네. 2등, 3등은 9억 5천 정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억 5천이 있었다면 이제 9억 5천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9억 5천이 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가지도 않았는데 2, 3등이랑 제가 생각한 거는 비슷했고 9억 5천에 받았으면 사실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을 벌었던 거죠. 근데 10억 2천에 낙찰됐고 네. 그분이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천 정도 벌었고 네. 못 벌 수도 있고 그쵸. 지금 시세 대비해서는 7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신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경매 투자를 하실 때 뭐 서울 수도권만 고집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전국을 다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이제 흔히들 서울 수도권이 좋고 지방이 네.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클이 있어서 네. 언제 서울 수도권이 오를 수 있고 지방도 오를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과 물리적 한계상 지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저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이 좋죠. 저는 서울 수도권 살고 싶으니까 네, 네.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건가요? 아니면 지방에서 있다고 오신 건가요? 네. 이렇게 서울 수도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지방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네, 네.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좀 유망 지역 좀 보시는 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경제살롱 모임에서 매주 임장을 가고 있거든요. 네. 매주 서울 수도권 임장을 가고 있는데 좋은 지역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네. 이제 용산 지역을 용산, 네. 네,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그쵸. 여기를 추천드린다고 해서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용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네. 저는 용산이 이제 앞으로 강남보다 더 비싸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 강남을 네. 능가할 수 있다? 네, 강남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강남이 갖추지 못한 게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리적으로 그냥 서울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강남은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 남쪽에 있잖아요. 예.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걸 보더라도 중심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발전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개발될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용산 정비창 구역만 해도 그 금싸라기 용산 땅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 빈 땅이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때 용적률 1500% 그리고 앞으로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도 조 단위 10조 이상 투입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용산공원이에요. 녹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은 녹지가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강남이 천년이 지나도 한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사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엄청난 도시인데 서울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녹지예요. 예를 들면 뉴욕의 맨하튼 같은 경우에 맨하튼 전체 면적의 25%가 센트럴파크예요. 사실은 가보신 분도 있겠고 하지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 숲 사이에 갑자기 그냥 엄청난 공원의 숲이에요. 숲.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원래가 그런 겁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런던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은 자연 녹지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녹지가 있는데 서울은 녹지가 없어서 전체 면적의 녹지가 3.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후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방법은 용산공원밖에 없습니다.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용산공원이 그래서 가진 가치는 엄청난 거고 크게 용산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이 절대 갖지 못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용산구에 속한 이제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네. 동부 이촌동 그런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네. 이런 호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전 용산이 앞으로 더더욱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용산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또 용산은 비싼 곳이니까 좀 가성비 있는 저평가된 곳도 하나 추천드리자면 저는 사실 신림을 제일 좋아해요. 신림이요? 네. 네. 신림. 아. 네.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돈이 막 엄청 많진 않은 입장에서 비싼 거를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저평가된 지역을 싸게 사서 그 지역이 발전되면 좋잖아요. 신림동 사실 되게 큰데 네. 신림동 중에서도 이제 고시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대 주변에 고시촌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막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거주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시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살짝 많이 더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원래 교통이 엄청 불편해서 서울대생들이 자취를 많이 했던 곳인데 거기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예를 들면은 나와서 뭔가 강남 쪽 이동하려면은 버스 타고 버스 엄청 마을버스 타고 뭐 지하철도 가야 되고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웃긴 게 거기가 물리적으로 강남에서 먼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관악구긴 하지만 이 3대 도심이 있잖아요. 여의도, 종로, 강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의도와 강남 쪽을 두 곳 모두 한 20분 내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네. 용산구와 동작구와 관악구 딱 세 곳이에요. 용산구는 너무 비싸서 어차피 못 삽니다. 네. 동작구도 비싸요 사실. 근데 관악구는 진짜 싸거든요. 이 신림 지역이 너무 좋은 게 또 최근에 신림선이라고 경전철이 개통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타고 가면 여의도가 진짜 10분대예요. 그리고 강남 그리고 신림선 타고 2호선 갈아타면 강남도 20분 내로 갈 수 있고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고 해서 네. 도로교통으로 또 빠지면 또 차로도 10분이면 또 강남 쪽 가거든요. 물론 막히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 입지에 속해 있는데 그 이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500만원짜리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사실 평당 2천이면은 30평대가 6억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30평대가 6억인 아파트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 막 아파트가 신축도 아니고 구축이고 그쪽 동네가 낡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땅의 가치거든요. 그쪽에 어떤 낙후된 지역은 개발시키면 됩니다. 근데 땅은 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과연 강남이랑 여의도를 모두 10분대로 갈 수 있는 이 지역의 가치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용산 좋은 거 알겠고 신림도 가성비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살 시점인가? 지금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말해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 보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은 좀 공부할 시기. 그래서 시장 전망을 꼭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작정 언제 사도 지금 싸다 이렇게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무슨 뭐 일본처럼 반토막 날 거야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망을 예측할 때 많이 보는 게 예를 들면은 GDP 같은 거 GDP 대비 부동산 시총이라든지 아니면은 PIR 지수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 정부가 이제 부동산 1, 3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 완화 뭐 조정 지역 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정부는 부동산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금은 적게 걷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엄청난 상승의 근거가 돼요. 반대로 이제 하락론의 입장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절대값이 비싼 거 아니냐 라든지 아니면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두 가지를 좀 둘 다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만약 물어보신다면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대출 이자가 이렇게 부담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내면 됐었어요.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3배로 올라서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300만 원이 아니라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아파트 살 수 있다? 다들 살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뭐 작가님 책을 보시거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돈이 없어서 이걸 좀 어떻게 잘 굴려볼까 이 고민을 하실 텐데 만약에 작가님한테 1천만 원이 있다 1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하고 싶다 작가님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사실 일단은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만약 서울 수도권에 하신다 사실 욕심이긴 해요 사실은 지방을 봐야 된다? 네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 경매인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빌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이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욕심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내가 굳이 지방에 잘 모르는 곳에 출퇴근도 불가능한 곳에 뭐 저런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그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좋아한다면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지금 빌라가 사실 서울에 있는 빌라가 싸지 않아요 절대. 최소 2, 3억 합니다. 근데 2, 3억 하는데 이 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빌라에 사람들이 요즘에 접근 안 하세요. 왜냐면 빌라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빌라 전세 사기 당하고 핏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빌라는 악질적인 사기를 치신 분이 많았어요. 빌라 왕이라고 하잖아요. 시세를 아예 속인 거예요. 시세를 속여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기친 분들이 많다고 해서 빌라의 가치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죄진 사람의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이 무슨 뭔가 기분이 나쁘거든 한다 이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접근 안 할 때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매물을 보면은 한 3천만 원짜리 매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 빼고 그러니까 원래 매물이 이제 2억인데 이제 1억 7천 정도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1억 7천은 내가 부담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3천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에 막 5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내가 천만 원을 들여서 2억짜리 빌라를 산 거죠. 근데 하지만 나는 1억 7천에 빚을 부담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근데 그거 줘도 저는 3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구조인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사람들이 안 사요, 빌라를.
그거 괜히 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전세권자한테 잘못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유찰율이 8%대입니다. 90명이 다 유찰하고 손사래 치고 유찰이 막 10번씩 되고 그래요. 네. 그럼 2억짜리가 막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빌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서 이 전세를 이용한 투자를 이제 갭 투자라고도 하고 예. 또 실제 이 갭 투자들이 또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도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갭 투자와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요거가 좀 제가 항상 제일 뭔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전세제도와 갭투자는 최근에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되게 효율적인 제도예요. 효율적인 제도. 네. 쉽게 말해서 구해줘 홈즈라는 MBC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2019년도에 빌라 400채를 투자하신 분이 출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400채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1억씩 말해도 400억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네. 서울 수도권 빌라라서 1억도 아니고 2억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산은 최소 1,000억인 거예요. 1,000억 자산가가 출연해서 네. 엄청 자랑도 하고 뭐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죠. 혹시 이 1,000억 자산가 400채 빌라의 주인공은 혹시 얼마를 순자산 있잖아요, 현금. 네. 천억 자산가의 현금은 얼마가 될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천억이면은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뭐 전세가율 하면은 뭐 그다음 80% 얘기하면 그래도 한 200억?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일반적인 주식이나 뭐 일반적인 부자들 생각했을 때 천억 자산가면은 한 500억은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최소 200억은 있지 않을까? 이분이 최근에 네. 3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이 세금을 네. 못 내서 네. 주택이 압류가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얼마인지 사실 모르죠. 최소한 1,000억 자산가인데 현금성 자산이 36억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것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지금 전세 사기 등으로 해서 올해 초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감옥에 가실 예정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런 전세 사기 등으로 구속되신 분이 2019년도에는 예능으로서 네.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추앙하는 건물주 내지는 네. 엄청난 갑부로 부동산은 천억 부자 그렇죠. 네. 천억 부자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저는 너무 개탄스럽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 지상파 예능에서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구속되는 거는 좀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 전세 제도를 이용한 투자거든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내가 부동산으로 빌라를 400채 사는데 무슨 30억으로 1,000억 자산가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전세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아주 작은 자본으로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본질은 그냥 이분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은 그냥 부동산 하락장에 온 거예요. 본인이 산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버렸으면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여전히 추앙받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전세 피해자분들이 참 너무 저도 속상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있는 제도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네. 지금도 2억 7천을 누가 빌려주잖아요. 전세권자나 공짜 레버리지. 공짜 레버리지. 맞아요. 공짜 레버리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누가 미쳤다고 내가 3억짜리 부동산 살 테니까 2억 7천 공짜로 빌려줄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억 있으면은 3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 사는 게 아니라 10채 사는 겁니다. 10채 3억 있으면은 2억 7천을 레버리지 끌 수 있는데 그쵸. 그럼 3천만 원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3억은 10채 사야죠. 내가 부동산을 정말 열심히 투자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능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갭 투자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있는 제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무서우면 이제 안 하면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 현실을 알아라.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잘만 하면은 엄청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의 모든 책임은 압류와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이게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돈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집값 떨어지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뻔히 매매가가 3억이고 2억 7천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매매가가 2억 5천 떨어지면 전세가는 2억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돌려받는 겁니다. 못 돌려받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돌려받지 못할 때는 이제 경매란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쓴 경매 책을 통해서 네. 경매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현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쉽게 써주셔가지고 처음 네.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사실 보람되고 너무 즐겁거든요. 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네. 뭐 제가 엄청난 막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감정평가사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고 조금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좀 적합한 투자를 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주셨었어요. 이제 뭐 유튜버 분들 뭐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네. 벌었다. 네. 네. 내가 부동산 몇 채 갖고 있고 나 이거 네.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쵸.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안전하게 또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분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집 아파트의 가치를 정확히 따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혹시 모를 뭔가 세금 관련 문제, 법적 분쟁 같은 문제 경매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또 리스크를 헤지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저자 김진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